다음 문장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yellow flower. 하나 이상의 yellow flower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Similarly, 비슷하게 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blue flower. 하나 이상의 파란색 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두 개의 파란색 꽃이 있을 수 있다면은 were가 쓰인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형이죠. You could 마찬가지 could도 과거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이죠. You could pick two blue flowers. 여러분은 두 개의 파란색 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의 노란색 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파란색 꽃과 하나의 노란색 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 꽃이 포함되지 않는 세 개의 그룹, 세 꽃의 그룹이죠. 그룹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블루 플라워는 절대 둘 이상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이 정원에. 그렇죠? 시밀러리 이하의 문장을 좀 분석해 볼까요? 같이?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굳이 하자면은 얘가 A 동사의 보충어 C로 할게요. 부사로서 지금 C로 쓰이고 있습니다. adverb A cannot be 이게 동사입니다. 이번엔 can이라고 하는 verb 조동사가 같이 있는 거죠. verb 완료 진행 수동 중에서 verb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one blue flower 이게 주어입니다. 둘 이상의 파란색 꽃. more than은 이상이란 말이고 one은 하나인데 하나 이상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둘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SVC가 아니니까 무조건 다 A입니다. 이 끝까지는. 여기는 A. 저리 와 있고 역할은 부사어. 접속사이고 뭔가가 있고 주어는 뭐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다음에 could pick이 동사 마찬가지 법조동사와 동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다음에 two blue flowers and one yellow 여기까지가 동사의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and again 마찬가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생략된 주어 얘는 동사 group of three that contained no letter 여기까지가 명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그래서 보충어이고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내에 관사,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전치사구죠. 전치사는 over 더하기 명사구 그렇죠? 명사구 내에서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절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에 동일한 구조가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요 반복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구 프레이즈라고 표현하죠. 프레이즈 그리고 품사가 있었고 제일 가장 기초 단위가 품사였잖아요. 품사가 있었고 다음에 두 분의 구조물이 있었죠. 그 구조물이 구와 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물은 서로 반복되는 리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컬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구 속에 절이 포함되고 그리고 절 속에 구가 포함된 될 수 있는 거죠. 구 속에 절이 있고 절 속에 구가 있고 구 속에 절이 있고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구와 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걸 리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SV 다음에 C 있죠. 주어 동사 보충어 있고 다음에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로서 보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충어 있고 다음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게 보충어잖아요. 보충어로서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구죠. 지금 반복되는 구조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명사구에서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있고 구가 있죠.
구가 있고 이 구 속에 또 뭐가 있나요? 이 전체가 명사구이고 그죠? 전체가 명사구이고 명사구 속에 전치사구가 있고 그렇죠? 전치사구 속에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있고 그죠? 그래서 구와 절이 있고 구 속에 절, 구 또는 절, 구 또는 절이 포함되고 절 속에 구 또는 절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반복 구조입니다. 리컬전 구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원칙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영어 문장이 자동으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